안녕하세요. OTN 황선 기자입니다. 네, 저는요, 대전시, 네, 여기가요, 은행동하고 정동하고 역전 다르게 문화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시다. 여기 주민에 의하면요. 자, 요와 이거 특이 없어서. 여기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이곳은 손과 발을 네, 담그면서 깔끔하게 닦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끼가 이렇게 많이 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실제 기존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발을, 손과 발을 넣고서 깨끗하게 닦으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좌우로 보시면 이게 이끼를 제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각종 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닥이 전부가 이끼로 덮어져 있는 모습이죠. 물론, 바닥에 검은 돌도 있습니다만은, 이끼로 검은 돌인지 흰 돌인지 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아, 또 여기 보세요. 이것이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예예. 예. 이게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인조 호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거 언제 해놓으셨어요? 아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돼가지고 그 밑에서 발도 씻게 저렇게 돼 있는데. 예예예. 예, 예. 그 한강가는 잘 돼 있어요. 그 한강에서 그 이 예. 아이들 싼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게 청소를 해가지고 더럽다는 거죠. 아, 보세요. 보시면 이게 예, 예. 청소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걸 매일매일 예. 주기적으로 실천해가지고 예. 청소를 해서 예. 깨끗해야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 할 텐데, 이게 청소를 하셨구만 하면 뭐합니까? 아. 이게 결국은, 예. 결국은 대전 방문회 해가 올해 2019년 대전 방문회 해라고 하는데, 손님 예. 오라고 해도 그게 똥물 이거 보시는 겁니까? 이거 진짜 만든 아, 사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네. 시 하천 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대전시 하천 네. 관리 사업소. 관리 사업소라는 데가 있나요? 네, 관리 사업소에서 이 네. 대전천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날 그쪽 공무원들은 뭐, 뭐 여기 한 번도 안 나와봤는지, 아니면 탁상인증, 이게 탁상인증 아닐까요? 아, 글쎄, 그린 것 같으네요. 아, 이거 너무 잘못된 겁니다. 네. 이거 빨리 조치해야지만은, 네. 대전 방문회에 욕먹습니다. 네. 아, 글쎄네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이거. 그러면 저 하루에 여기 몇 번 오셔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책하고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안 해놓은 것보다도 못하다, 이거. 그러네요. 만들어 놓고, 뭐, 동전 던지기 해놓은 거 봐야지. 저 어떤 사람이 동전 던지고 있어요? 물도 깨끗해야. 건조성 네.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사람 이거 썩은 내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런 데 보면요 원래 그 금붕어도 있고 또 그 금붕어뿐만 아니고 이런 그 뭐가 붕어? 붕어는 뭐 삼국수 뭐 사국수도 또 붕어 산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붕어 한 마리 눈에 안 보이네요? 아 여기에 붕어가 살고 있어요. 붕어도 가봅니까?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아 선생 이거 아니 10년은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게 이게
주기적으로 돌이 깨끗하고 밑에 있는 돌이 깨끗하고 그냥 물이 맑은 쪽에 곰도 들어오고 산도 보고 주위에서 아 이거 배는 잘 돼 있구나 하지 이거 배는 똥물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배전 씨 누가 뭐래도 이거는 배전 씨 행정 아주 잘못한 겁니다. 즉각 바꿔야 됩니다. 참 이제 이런 것도 있네요 대전에. 대전의 명물하면 목적교인데 목적교인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간 시장님이 이거 보시면 기절 축풍을 하시지 않겠어요? 즉각 해야 됩니다. 즉각 해야 됩니다. 글쎄요. 시장이 나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아 그래요. 그러면요 맞아요. 제가 시장님 나오시라고 한번 그걸 이거 영상으로 올려놓고요. 한번 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됩니다. 그 관련부서가 다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랍니다. 아 하천관리사업소. 아 거기가 담당 부서네요. 아이고 저기 이렇게 또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작은 뭐랄까 이런 데는요 직접 하천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붕어라도 서식할상 싶은데 붕어 한 마리도 없고요 이끼가 이렇게 많네요. 겉으로는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은 이게 웬일이십니까? 예, 관계자 되시는 님, 시장님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임헌선 기자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전시 목적조인가요? 이게요. 은행 등하고 역전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하천입니다.